영원한 댄싱 퀸 여러분의 김완선 씨의 무대입니다. 김완선 씨. 곡이었고요. 저는 한 7, 8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속 싱글 앨범을 냈어요.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이게 확 알려주지가 않네요. 왜 그럴까요? 정말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싱글 앨범 내고 있고요.
가끔 이렇게 어쩌다가 생각나시면 검색 한번 해봐주세요. 그러면은 노래가 쭈루룩 나와요.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만한 곡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. 예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그 제가 오랜만에 컴백했을 때 예전에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소개한 곡이고요. 이번에는 제가 4월 달에 발표한 저의 신곡입니다. 근데 또 역시 이렇게 또 알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근데 너무 좋은 노래인데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좀 안타까워서 들려드리고 싶고요. 또 들어보시고 좋으면 아, 이 노래 참 좋구나 생각되시면 다운을 받아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제목은 It's You입니다. 그런데 약간 좀 몽환적이고 또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. 가사도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. 네, It's You 들려드리겠습니다. 나의 생각엔 나의 생각엔 나의 생각엔 Yeah.
괜찮았어요? 그 좀 기대보다 좋았죠? 신곡이라 그래서 웬 신곡 이랬다가 아 들어보니 괜찮네 그죠? 그럼 다운 받아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예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,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뭐 흥이 나시면 저와 함께 춤추면서 노래해 주셔도 너무 좋아요. 예, 뭐 피에로도 들려드리고 뭐 예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리듬 속의 춤을 들려드리겠습니다.
여기서 외쳐주셔야죠. 근데 에코 소리가 너무 작아요. 원하시는 거 맞죠? 예. 브라보! 그러니까요. 숨 좀 돌리고요. 예. 예,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그리고 올해도 며칠 안 남았고요. 그 마무리 잘 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피에로는 우려보고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이에요. 힘내세요. 같이 춤 좀 춰요.